이런 걸 잡으세요. 뭐 이렇게 막 끈이 많은데? 그니까 제재 어, 제재 아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할까 말까 아. 카라의 스텝? 다시 한 번요? 아 해 그냥 진짜로? 바, 다리가 아 진짜로? 어. 어 진짜? 어 너무 오랜만이다 다리가 길어. 물렸어. 러닝 8km. 러닝 8km. 마지막에 약간 철인 3종 경기 느낌으로. 야 대단하네. 저 좀 뭐지? 아유 축하드립니다. 풀리게 라우더는 못 참지. 제 피디 아니야. 진짜 확실히 아니. 피디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땡동 제재 씨가 지금 이 자리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제가 가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너무. 반갑습니다. 최고예요. 하고 딱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뒷목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실 제재 씨가 그 여름 특집 1탄에 MVP를 수상하시면서 이 재출연권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곧 강제로 쓰게 하더라고요. 강제로 쓰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니 오늘 쓸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쓰신 거네 그러면. 예. 쓴 거예요? 쓴 거야 그러면? 예. 아 오늘 써버린 거야. 강제로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기치 못한 이게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제재 씨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재미지게 한번. 재밌게. 예쁘게 재밌게. 화이팅 해주시고요. 진짜로 박수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민혁 씨 얼마나 떨고 계시겠어요? 아, 저 엄청 떨고 있어요. 민혁 첫 출연입니다. 제재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K-POP 고인물이다. 아니 어때요? 어느 정도로 들으시길래? 저는 이제 1세대 아이돌 분들. 네, 그 어릴 때 보면 큰 오디오 박스에 CD를 넣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테이프부터 모든 전곡을 다 들었어요. K-POP 선배님들. 그러면은 그 진짜 이 선배님 나오면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선배님 있어요? 뭐 클릭비 선배님. 클릭비. G.O.D 선배님. G.O.D 동방신기 선배님. 아, TVXQ 동방신기. 특별한 분. 좀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하겠지. 최고의. 그래, 자기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라 그래. 최고의 현존하는 아이돌 투피엠 선배님까지. 최고의 현존하는 아이돌. 아니 지금 샤이니가 아직 안 나왔는데 투팸이 나오는 아 그런 거야?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 아니 강요하지 말자고. 보이그룹 나오면 오늘은 무조건 아 무조건 맞춥니다. 든든하다. 든든해. 준비되어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연 씨 사실 지난번 출연 때 정기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하체 분리 댄스만 시원하게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맞아. 그래도 이제는 음방 MC를 하시니까 귀가 좀 트였을 것 같아요. 잘 들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래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멜로디를 듣는 게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가사는 사실 안 들리더라고요. 찾아보면 되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미연 씨 상하체 댄스 2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떠나볼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너무 좋아 여름 특집. 뚝 떨어진 기운을 펄펄 나게 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널토 자, 여러분과 함께 더위 잡으러 온 오늘의 주인공은 여름 특집에 딱 맞춘 그룹이에요. 굴. 3인조 유닛 그룹. 3인조. 유닛? 상큼 달콤한 매력의 오렌지 캐러멜. 오렌지 캐러멜. 상큼 달콤한 매력의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자, 사실 우리 오케아와 대결을 좀 펼쳤어요. 기억나십니까? 샹하이 로맨스. 이거 혹시 놀토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킵해둔 그건가요? 어? 어? 그때 오케 하려다 말았던 적이 있는데? 역시 아바트 제이스. 그때 그 곡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빙아빙. 아빙? 아 진짜? 아빙아빙인가 보다. 아빙아빙? 자 오늘 오렌지 캐러멜과 승부를 겨룰 부분 2014년 노래 올해 발매 디지털 싱글 타이틀 뭐라고? 아빙아빙. 아빙아빙입니다. 와! 와! 아 이거 그때 볼걸. 아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 뭐지? 저희가 다른 걸 몰랐거든요. 오렌지 캐러멜은 아빙아빙 몸에 추면 까비까비 입자. 와! 와! 잘한다. 입자. 와! 와! 잘한다. 까비 이 노래야. 맞아. 이게 오렌지 카라멜이지. 아빙아빙. 아, 너무 좋네. 아, 신난다. 나나, 여인아. 아, 이제 나온다. 신나입니다. 자, 써야 돼, 이제. 듣고 써야 돼. 오케이 길어. 너무 길다. 넉살 오픈. 싫은 말야. 마. 그래 뭐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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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진짜 있어. 확실히 있어. 그리고 뭐 날아간 적 있었어. 두 번 나와. 두 번 가고 그리고 아빙인가봐 모모인가봐 하고 끝났어요. 사실은 말야. 저도 뭐 이거 들었고 분명은 외계. 와. 그리고 뭐뭐뭐뭐 같아가 있었고 아빙인가 봐 이렇게. 아빙인가. 그래서 아빙이 뭘까? 아이스크림 빙수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빙수. 그게 아빙이에요? 아이스 빙수? 이게 CM송인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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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바스 보겠습니다. 자, 한해바스 오픈. 아빙인가 봐 하고 나서 놀래민가 봐. 진짜로. 아, 노래 진짜로. 갑자기 매운탕으로 간다고. 아니, 반말하게 생겨서 왜 그래? 못 들으면 비워놔. 저번 주부터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저렇게 방송 나가나 봐요. 저희 이제 놀라운 토요일 구독자 이름이 놀래미인데 놀래미인가? 막 이런 거 있었어. 좋았어요. 진짜 있었어. 좋았어요. 들어와요. 나는 뭘 먹나 봐. 뭐 이렇게 왜 나는 왜 먹나 봐 이렇게 끝났거든요. 아, 잠깐만요. 먹나 봐. 혹시 놀래미 약간 좀 비슷한 결이 요쪽 포인트 아니에요, 혹시? 뭐가 비슷한 거야? 먹나 봐. 놀래미. 위치는 비슷해, 위치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해, 뭐가 비슷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확 추모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나중에 깜짝 놀라지 마. 키바스 오픈! 아, 또 시작하시네요. 또. 비지 켜주시고요. 어? 계속 있으시구나. 비지 꺼주세요. 실은 말이야.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들었잖아요. 그쵸? 네. 정말 내가 이것까지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너네만? 이런 걸로 들었거든요. 너네만 알아? 그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CM송이냐고 왜 물어봤냐면 예.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특정 상품이 있잖아요. 있죠, 예. 아이스크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에 관련된 CM송이 아닐까 싶은 거지. 키야 더위 따위입니다. 내가 더위 따위로 들었거든. 맞아. 더위 따위 안 타나 봐. 더위 따위 안 타나 봐. 엄마 외계인인가 봐. 더위 안 타나 봐. 비결이 뭘까? 아빙인가 봐. 너 외계인이야? 너 더위도 안 타고 이러잖아. 자, 원샷 준비해 주시고요. 원샷. 자, 여러분 쓰시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원샷이 될지 몰라요. 킬 것 같은데. 김없신이 외계인을 생각하고 오늘 마스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은 바로 나. 자, 오늘 얼굴 나도 키씨입니다. 역시 문 열려 있답니다. 지겨. 아니 저게 태연씨가 지겹대. 지겨. 영어도 된답니다. 아 좋아요. 자 원샷은 희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 네.